안녕하세요, 핏분 트레이너 정한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핏분 육각 덤벨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서 많이 보이는 이 육각 덤벨, 이 육각 덤벨을 집에서 시켜서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핏분 육각 덤벨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자, 여기 보시면은, 자, 요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래서 여섯 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각 덤벨이라고 부릅니다. 자, 이 육각 덤벨의 장점은 우선 굴러가지 않는 거. 자, 이렇게 했을 때 딱 멈추게 됩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멈추게 돼요. 그래서 원형의 덤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굴리게 되면 때로로 굴러가서 떨어질 텐데, 육각 덤벨은 이렇게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. 네. 이렇게 멈추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.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안에 무쇠가 들었는데 그걸 좀 감싸고 있습니다. 모르고 내가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요 정도의 충격만 가해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이왕 운동하시는 거 좀 더 안전하고 예쁜 덤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핏분 육각 덤벨에는 3kg, 4kg, 6kg, 10kg, 12.5kg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벼운 무게부터 12.5kg 무거운 무게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무게들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혹시 뭐 1kg나 2kg짜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핏분에 아령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핏분 아령 1, 2kg짜리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덤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팔 운동, 어깨 운동, 등 운동, 가슴 운동할 때 다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집에 무게별로 놔두고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왕 우리가 덤벨 운동을 할 거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예쁜 덤벨을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급 덤벨 한번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